비룡소 TV 친구들 안녕 비바언니예요. 짜자자잔 짠 친구들 비룡소 북클럽 11월호가 도착했어요. 와!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이번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자 무슨 책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짠!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표지만 봐도 그림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흰쥐 이야기 새하얀 쥐가 너무 귀여워요. 이봐요 까망씨 미야오 하고 있는데 짠! 걱정을 깜빡한 꼬물이 걱정을 깜빡했다고?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았을까? 비버맘 비버부 그리고 친구들 이번에는 짜잔 신나는 퍼즐 맞추기까지 들어있어요. 우와 퍼즐 너무 재밌겠다. 어허 오늘도 한번 어떤 책을 읽을지 비룡소 TV 박스로 한번 뽑아볼까요? 이거? 자 이거 볼까요? 하하 짠 걱정을 깜빡한 꼬물이 걱정을 깜빡한 꼬물이 꼬물아 뭘 그렇게 치렁치렁 들고 다니는 거야? 벚나무숲 빨간 지붕 아래 걱정 많은 지렁이 꼬물이가 살고 있었어. 꼬물이는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하루도 걱정 없이 사는 날이 없었단다. 걱정이 너무 많은 것도 걱정이었어. 하지만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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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비가 오면 천둥, 번개 맞지는 않을까 걱정. 지나가다가 다리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집이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 너무 빨리 늙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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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어느 날 꾸물이네 집에 선물이 도착했어. 바닷가에 사는 이모가 보낸 예쁜 소라 껍데기야. 꾸물이는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고 파도 소리를 들어보았어. 그때 안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그건 바로 초록 목걸이였어. 그리고 편지도 한 장. 사랑하는 꼬물아, 오늘 산책길에 준 예쁜 소라 껍데기를 너에게 보내줄게. 바다 깊은 곳에서 내게 오다니 참 신기하고 근사하지 않니? 소라 껍데기 안에는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행운의 목걸이가 들어있어. 처음 길을 나서는 지렁이에게 물려주는 선물이란다. 이제 네가 주인이 될 차례야. 새로운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보렴. 용기를 내는 순간 근사한 행운을 만날 거야. 넌 용감하고 멋진 지렁이란 걸 잊지 마. 목걸이가 널 도와줄 거야. 행운을 빌며 사랑하는 이모가. 우와 대단해. 행운의 목걸이라고? 꼬물이는 반짝이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 걸을 때마다 딸그락 딸그락 구슬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그 소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지. 고마워요 이모. 나처럼 걱정 많은 지렁이도 근사한 행운을 만날 수 있을까요? 꼬물이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 다음날 아침 일찍 꼬물이는 집을 나섰어. 참! 비가 오면 어떡하지? 우산을 챙기고 어쩌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지도 몰라. 모자도 챙기고 아니야 밤엔 무척 추울 것 같은데. 아휴 꼬물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면 어떡하니? 결국 꼬물이는 이렇게 출발했어. 집 떠날 때 깜빡한 게 있으면 큰일이잖아. 자 이번에는 이 퍼즐을 한번 맞춰볼게요. 우와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걸요.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부터 만들어 갈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여기가 이 친구의 자리인가 봐요. 또 여기 이렇게 옆에 오 이렇게 하니까 쉬운걸? 어? 요렇게 뭔가 어 예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오 이거지 이거지. 이거는 이쪽에 그리고 이게 이쪽일까? 어? 맞다 여긴가?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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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친구들. 짜잔. 와 완성. 이렇게 보니까 화려한 파티에 와있네. 이 정도면 꼬물이도 걱정하는 걸 깜빡할 수밖에 없겠는걸. 역시 이번 비룡소 북클럽 11월호도 정말 알찬 구성이었어.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이 비번이가 더욱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